오늘 오전까지 즉 난 12시까지 그 지난 금요일 저와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과 관련된 제안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만은 결국 오늘 오전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확인한 것은 전혀 이 상황을 타개할 의지도 의사도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민주당의 입장을 좀 밝히기 위해서 이 기자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 민주당은 전임 원내대표들의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여당에 양보하겠으니 여당도 주요 합의를 지켜달라는 제안은 국회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약속대 약속의 이행, 상호 합의 사항을 지켜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회를 정상화하자는 지극히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를 그대로 재반복하며 제안을 일거에 거부했습니다.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 입장에선 여당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 정상화에는 손톱만큼도 진정성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야당을 궁지로 내몰 것인지 하는 정략에만 몰두하는 대통령과 여당만을 마냥 믿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경제와 인사청문 등을 챙기겠습니다. 여당이 포기한 국회 정상화를 원내일당이 책임지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명간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는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협상을 이어가고 설득하겠지만 국회 공전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